교육부의 휴원 권고에도 절반 이상의 학원들이 영업을 계속하자 정부가 휴원을 유도하는 강도 높은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휴업을 하지 않을 경우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는 건데 학원가는 이 손실 지원 없이 사실상 휴원을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학원가. 대부분의 학원들이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영어학원에서 학생 등 5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학원의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학원 휴원율은 30%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도 절반 이상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을 우려한 정부는 다음 주부터 휴원하지 않는 학원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현재의 현장 점검반을 확대 운영하며 대형 학원, 기숙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학원은 이름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손실 지원이 없으면 장기간 휴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적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죠. 학생들이 PC방 등의 위험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노출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학원이 더 안전한 것 학생들은 학습 공백을 우려합니다. 아무래도 밀린 걸 또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학업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더 받는 부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온라인 강의가 전부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학원에는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